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네댓 번씩 갔는데 요즘 너무 물가도 많이 비싸고 가격 대비해서 좀 싼 데를 찾아서 가는 편입니다. 비빔밥집도 가고 초탕집도 가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외식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지갑 걱정 않고 어디 배부르게 먹을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홍게를 2시간 안에 무한리필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4번, 작게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포항 구름포 가서 경매를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싱싱한 것만 골라서 가오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8일 일요일 포항구름 아침에 지금 경매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대패상에서집을 2년 하다가 가게 주변으로 고깃집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업종을 바꿔게 되었습니다. 포항에 친구들을 만나러 놀러 갔다가 무한리필집을 하는 거 보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진 3년째 지금 홍게 무한리필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홍게를 키로로 드실 수도 있고 예. 무한으로 드실 수 있는데 키로로 드실래요? 무한으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무한으로 4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해강을 시키면서 이빨 인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드시기에 좋고 짠맛을 좀 제거하는. 다 됐습니다. 보통 보면 한 접시에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필요하면 계속 리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어. 오, 얘 나온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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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오, 맛있게. 오. 즐겁다. 너무 즐겁다. 맛있었어. 진짜 잘했네요. 아이고, 다음에 몇 달 될 거야, 진짜.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홍게 덕분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뭐 9시까지 그때는 참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가게가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홍게가 저한테는 진짜 고맙고 소중한 저한테는 홍게가 진짜 생명과도 같은 홍게입니다. 홍게 한번 빠져볼까? 무한리필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한 번쯤 또 빠져보면은 아 대게보다 이게 낫구나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예, 이봐라.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예, 이제 마지막 코스로 이 내장 쫑나물 라면 하고 내장 비빔밥하고 같이 먹어야 마지막 코스로 배 부르게. 여기는 셀프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끓여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이 맛이야, 이 맛.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주머니 가벼운 직장인, 대학생들이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제가 회사를 26년을 다니다가 명퇴를 하게 되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서울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하는 고깃집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또 제부가 한 30년 유통업을 했는데 그걸 보고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할 때가 생겨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 직접 가서 고기 자르는 작업을 배워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손질을 하는 게 마진을 높이는 비결이어서 고기 같은 경우는 막과 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근막 제거는 위주로 하고 있고 결을 따라서 자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는 드시고 양념은 두 개 드세요. 양념을 먼저 하시면은 불판이 차거든요. 네네. 고기 드시고 돼지고기를 드시고 그 다음에 양념을 드시면 아마 입맛에 맞게 잘 드실 수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갈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토시살도 좀 챙겨가고 그 다음에 뭐 등심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그 교회에서 단체로 이제 회식으로 왔는데 굉장히 잘 온 것 같고 고기 종류도 많고 신선하고 되게 이렇게 잘 씹히고 육즙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허리띠 풀어놓고 이따이 먹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진짜. 너무 잘 먹는다. 더 갖다 줄까요? 예. 네. 살치살로 갖다 줄까? 예. 사실은 요새 고깃값이 올라갔고 있나 참 대나라에 먹기는 힘들다, 아이가. 여기 무한 리피의 고깃집에 와갖고 허리끈 마음도 풀고 있나 마음도 풀고 이빨 먹자. 화이팅! 화이팅! 좋아. 배 채우고 돈 벌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오는데 또 다시 또 오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예, 오늘 잘 먹고 갑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보통 손님들이 무한 리필이라 그러면 질 나쁜 고기를 공급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시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는 그러시더라도 나갈 때 진심 어린 표정으로 감사하다, 잘 먹고 간다, 인사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질 좋은 고기를 싼 값에 공급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알짜배기 솔로 데이트 코스를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오늘요 제가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려고 하는데요. 멋진 남성분이랑 이면 좋겠지만 저하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혼자만의 데이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함께 가볼까요? 자신만만한 혜정 씨 따라 찾아온 이곳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제가 오늘 저하고 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혹시 여기서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여기는 전통주를 믿는 전통주 양주장입니다. 오늘 한번 전통주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시겠어요? 너무 좋아. 요즘 MZ세대들이 찾는다는 대표 주종 전통주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빚는 사람마다 다른 맛을 내는 색다르고 깊은 맛의 세계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우리 왜 예전에 생각해보면 양조장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빚어내는 그런 좀 작은 공간만 생각했거든요.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청결하게 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술을 빚기 위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술은 이제 술을 세 번 빚는다고 해서 삼양주인데요. 오늘 제가 한 작업은 그 첫 번째 술인 밑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을까. 조금만 맛보면 돼요. 술 조금 좋아해서 조금만 먹겠습니다. 아, 진짜요? 세 번 담근 술이라니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진짜 깔끔하고 맛있어요. 일단 너무 고소하고요. 제가 사실 전통주는 많이 안 마셔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통주의 맛이라면 저는 이제부터 전통주에 입덕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술맛도 받겠다. 전통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혜정 씨, 이제 강의 들어보셨으니까 직접 전통주도 한번 직접 빚어보시겠어요? 제가 직접이요? 1인 1 전통주를 만드는 체험 어떠신가요? 고두밥과 누룩, 물까지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쌀을 1.1kg 계량해 주신 다음에 누룩을 160g 소분해 주시고 이제 물은 700ml 정도 이제 계량해서 넣고 섞어 주시면 됩니다. 고두밥을 25도 미만으로 식힌 뒤 살짝 차가울 때 만들면 발효가 더 잘 되는데요. 여기에 누룩과 물을 섞으면 끝! 참 쉽죠잉? 막걸리를 빚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쌀과 물의 비율인데요. 달달한 막걸리를 원하시면 쌀이 많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지 않은 막걸리가 좋으면 이제 물이 더 많으면 됩니다. 이거는 리프터님 취향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손맛을 더할 차례. 약 10분간 가열차게 열심히 섞어주세요. 우와, 이렇게 술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발효통에 넣어주는데요. 쉽고 재밌는 전통주 체험 정말 간단하죠? 이제 뚜껑 이제 덮어서 닫아주시고 오늘 날짜랑 레시피 적어서 뚜껑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네. 엄청 간단하네요. 우와. 이렇게 제조한 막걸리는 7일 동안 발효 기간을 거치는데요. 짜자잔! 일주일 발효된 막걸리입니다. 어떤가요? 그럴듯하죠? 너무 빛깔 예쁘다. 맛보고 싶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따라주시죠, 그러면. 너무 행복하다. 와, 막걸리가 엄청 향긋해요. 향긋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직접 만들어서 더 값진 술 같습니다. 이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술을 배웠거든요. 근데 일본은 술을 잘 빚는 나라로 유명해졌는데 우리나라 또한 더 우수한 술을 빚는 나라로 또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데이트 코스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대표님, 지금 혼자서 데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손맛으로 술을 정성스럽게 빚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뭐 하면 돼요? 여기서도 손재주가 조금 필요해요. 여기서도 손인가요? 손재주? 미술 수업 있는 날이면 다 챙겨서 학교 갔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몸만 가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그림 그리기 어때요? 멋지다. 그림 구경을 해보셨나요? 네, 대표님 이거 진짜 멋져요. 우와, 이게 다 지금 손으로 그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도안도 있고 네. 많이 어려워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안 구경해보시겠어요? 그럼 일단 도안부터 좀 골라볼게요.
간단한 캐릭터부터 풍경화까지 개인 취향에 맞춘 도안이 가득한데요. 오늘 필꽂힌 그림은 뭔가요? 어? 저 이걸요, 이거. 앞치마는 기본, 거기에 모자까지. 우리 혜정 씨, 진짜 화가 같네요. 이제 필요한 색을 고려해서 물감까지 준비해볼게요. 선생님, 물감까지 다 골랐는데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먹지에 대고 도안을 따라 그릴 거예요. 아! 도안대로만 따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림 실력 없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전혀 없네요. 과감하게 밑그림 작업을 해봅니다. 다 그렸는데 이제 한번 떼볼게요. 과연 제가 밑그림을 잘 그렸는지. 오! 여러분! 짠! 잘 그렸네요. 이제 색칠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고운 색을 머금은 과감한 붓터치로 예술의 혼을 활활 태워보는 혜정 씨. 꽤 즐기는 모습이죠? 지금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색이 나와서 너무, 너무 좋아. 그 푸치가 하얀색이니까. 그림에 따라 완성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마음이죠. 이색적인 데이트로 적극 추천합니다. 완성! 진짜 잘 그렸죠? 사실 혼자서 그림을 그리면 괜히 울적할 것 같고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오,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데이트 오히려 좋은데요? 잊지 못할 나만의 추억을 쌓은 빛이 나는 솔로 데이트 해볼 만한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고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특별한 코스일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코스대로 즐겨보세요. 안녕! 누군가와 함께라면 기쁨 두 배, 행복 두 배겠죠. 하지만 혼자라도 오히려 좋은 솔로 데이트. 내 생애 최초 전통주 빛기에 도전해보고 무지갯빛 감성을 캔버스에 그려보세요. 우리 데이트할까요? . 매년 5월이면 은빛 하모니가 펼쳐집니다. 평균 나이 70세, 원주 실버윈드 오케스트라의 제15회 정기연주인 날. 실버윈드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19년째 연주단을 이끌어온 주역, 김병헌 단장의 마지막 연주회이기도 한 오늘. 52년간의 음악 외길 인생, 백발의 마에스트로 김병헌 단장의 은퇴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고만둬도 그만저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어떤 방법 도와줘요. 그래야 되잖아요, 또. 인간 예술을 영원하다는 거지. 원주 음악계의 산 증인으로 불리며 음악이 삶의 전부라 말하는 김병헌 단장. 52년의 음악 인생, 그 긴 세월 끝에 마주한 그의 마지막 연주회를 만나봅니다. 햇살도 눈부신 5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바로 김병헌 단장님 댁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모님도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요. 좀 더 빨리 그만뒀고 이 실버밴드가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안 늦은 거니까 내일보다. 긴 세월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옆에서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 영숙 씨 덕분이죠. 한평생 그의 음악 인생길에 동행해준 아내입니다. 다른 연주회 앞두고 있을 때랑은 좀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야, 이제 내 인생 이게 끝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다행히 이제 후임자가 제자가 왔으니까 좀 이제 근심을 좀 덜었죠. 근데 참 열정을 했거든. 참 이게 뭐 나라에서 뭐 대준 것도 아니고 그때 월급이 한 12,000원? 옛날에 이렇게 삼각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우유 4,50명 되는 애들을 그거를 일주일에 두 번씩 사준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져올 돈이 없잖아. 지난 38년간 음악교사로 재직하고 몸담았던 교직을 떠난 뒤 원주 실버밴드를 처음 창단했죠. 음악만을 위해 걸어온 삶의 원동력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글쎄 내가 이거 좋아서 난 뭐 누구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더라고.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 또 제자들 덕분도 많죠. 아이고 이제 제자들 좀 말해 뭐 훌륭한 애들 다 뭐 나도 그 우리 양을 도와주고 저때 우리 마누라 내조가 컸죠 뭐.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인데요. 무엇보다 아내 영숙 씨는 대표적인 그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남편의 공연 준비를 돕는데요. 옷 매무새를 능숙하게 가다듬는 그녀의 솜씨에서 남편을 향한 애정을 엿볼 수 있죠. 9년 전 봉사를 위해 방문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또 다른 제자들도 만났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아프리카 섬나라 어린이들을 지원하면서 음악을 통해 희망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네, 이 이상 뭐 어떻게 더 행복해. 그가 일군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제자들인 셈이죠. 내가 이런 아프리카 사업을 한다니까 우리 단원들이 뭐 악기를 막 사도 주고 돈도 막 걷어 주고 그러더라고.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고 그쵸 멋진 인생을 사셨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마누라 덕이 컸지 뭐. 한마디 해주세요. 제 생각엔 아마 이 실버밴드를 놓고 나면 무척 공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머지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도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하고 그러면은 그 삶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겠죠. 50여 년의 세월 동안 부부가 함께 걸어온 음악 외길 인생. 아내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동행합니다. 그의 음악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날, 부부가 함께 연주회로 향했는데요. 실버 윈드 오케스트라의 제15회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 오늘, 이미 공연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실버밴드의 정기 연주회지만 오늘 공연은 유난히 특별한데요. 김병헌 단장의 은퇴 무대를 응원하러 많은 분들이 와줬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김병헌 단장님을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어떤 분이세요? 뭐 제자분들과 동료분들, 같이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밴드를 창단하셔서 현재까지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다른 어르신분들한테는 굉장히 귀감이 되죠. 5월의 따뜻한 봄 햇살과 향긋한 향기에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물들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원주 실버윈드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김경환 단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죠. 아쉽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네요. 단장님께서 20여 년간 이끌어 오셨는데 당신께서 좀 이제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하셔서 고별 연주 겸 이제 지휘 무대를 가지셨는데 아쉽게 생각이 되죠. 무대에 올라 첫 곡을 시작으로 그의 마지막 지휘가 펼쳐집니다. 첫 곡은 윈드 오케스트라 합주인 얼굴 행진곡입니다. 지난 음악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죠. 수많은 관객 앞에 김병헌 단장의 지휘에 따라 단원들이 연주를 이어갑니다. 우리 단장님은 이제 원주의 음악의 그 산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장님의 가르침과 음악의 원주 음악을 위해서 하신 그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고 또 제가 많이 배워야 할 분이고 그동안의 원주 음악 발전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의 그 노고가 공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늘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 이 마지막 무대 위에서도 아쉬움보단 감사함이 더 큰데요. 따뜻한 박수 소리와 함께 그의 마지막 무대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내가 그만두더라도 후임 이승환 선생님 같이 열심히 해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부탁드리고 그만둬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요.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수로 영원하다는 거지.
독주인 줄 알았던 그의 음악 인생은 사실 수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합주였습니다.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까지 서로의 재능과 열정이 모여 인생의 빛나는 순간과 행복을 안겨주었죠. 김병헌 단장님의 마지막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지금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저기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동안 그 윈드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못하다가 오늘 첫 15회 공개 연주에 됐는데 이 실버 윈드 오케스트라가 좀 더 활기찬 그런 윈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김병헌 단장의 50년 외길 음악 인생. 비록 그가 참여한 연주회는 마지막일지 몰라도 그가 만든 음악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실버밴드는 저분한테 마지막에 기쁨이고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한테는요? 옆에 같이. 아, 저는 좀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그 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보, 아주 고맙고 나 좀 훌륭해. 에? 사랑합니다. 됐나? 김병헌 단장이 걸어온 음악의 여정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꿈과 열정이 결실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당번이라서 밥을 줘야 되거든요. 까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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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 까미는 저희 학교에서 돌보는 고양이 친구입니다.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의 해는? 동창인데 왜 교실 안 들어가고 밖에 있어요? 아, 저희 지금 동아리 활동 중이어가지고요. 저희 동아리는 애니멀 러브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인 동아리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물 주는 당번, 청소하는 당번, 음식 주는 당번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총 3마리예요. 까만색 고양이 이름은 까미고 최근에 새로 들어온 고양이 노란색이랑 까만색 고양이가 이제 한 마리씩 있어요. 고양이가 언제 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와보니까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까미야. 까미야. 까미. 어서 오니라. 처음에는 또 그래도 저희가 맨날 밥 챙겨주고 하는데 이름만 부르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좀 서운하긴 했는데 또 그래도 애들 밥 먹는 거 지켜보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고양이의 매력은 같이 있으면은 이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이게 또 행복의 호르몬이라 불리거든요. 저희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제 안정감과 평온함을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생명사랑 캣케어라는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가 처음 생겼고 그 친구들이 길고양이들 밥을 주고 주변을 청소하고 돌보면서 달서구청에 무료급식소를 신청해서 두 개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짜잔. 짜장 춘장. 아니 그래 제동이한테도 원하는데 제로로 하자. 제로. 아니 노란색을 제로. 제로 귀여운데 노란색을
옐로우 2. 노란색, 흰색이 섞이네요. 암모니아. 그럼 노란색 고양이는 아무래도 노란색 하면 뭐 누룽지. 검은색 고양이는 또 짜장 춘장. 춘장이 어감이 더 좋잖아. 그럼 춘장이로 하자. 와. 누룽이는 작년에 처음 나타났으니까 정희성 교장 선생님의 성을 따가지고 정누룽이라고 그랬고, 춘장이는 김용기 교감 선생님의 성을 따서 김춘장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너 아부적인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저희는 교감 선생님 좋아하죠. 교장 교감 선생님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는 그래 아주 아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학교에서 고양이를 키우면 어떡해요? 쌤, 그게 아니고 학교에 원래 살고 있던 고양이를 학생들이 돌보는 중이에요. 길고양이는 비위생적이어서 병균을 옮길 수 있어요. 예방접종을 시켰고 학생들이 급식소 주변을 매일 청소하고 있잖아요.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집에 데리고 가세요. 두 분 왜 이러시는데? 병균이 옮을까 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병균이 오면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예방접종을 하였고 학생들이 매일 급식소 주변을 청소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학력도 중요하지만 인성 파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베푸는 사랑이다. 이런 걸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사실은 컸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함께한다는 거. 그다음에 내 거보다는 우리 걸 같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베푸는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인성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공부 헐리가 있기 때문에 중소화 수술을 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비윤리적이라지만 우리가 고양이 TNR을 하지 않으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 그런데 중소화 수술을 하면 생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서 나는 반대해. 근데 고양이 중소화 수술 안 하면 따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발정기가 오면 밤에 울음소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난 중소화 수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중소화 수술 안 해도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조절된대. 과거에는 안락사라는 이 방법 자체가 고양이 개체수를 줄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중성화 수술 자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검은색 천은 이제 고양이가 포획됐을 때 많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고양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씨알을 차단하려고 이제 덮어놓은 천입니다. 고양이 포획이 안전하게 돼서 중성화 수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어? 어? 고양이 있다. 있어? 어? 고양이 있다. 그렇네. 고양이가 수술 정말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잘 받고 와. 기다려, 뭉치. 기다려. 매년 그 생명 존중 교육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을 같이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이건 적극 권장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마음들이 다른 학생들에도 같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넥! 손! 오! 그래, 안녕하세요. 한 번에 한 명씩. 때려. 빠. 기다려. 아이고, 먹어봐. 먹어봐봐. 강아지와 교감을 통해 이제 공부나 스트레스를 받은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제 동물을 통해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강아지랑 오늘 수업해서 좋았는데 춘장이랑 누룽이 빨리 보고 싶어요. 스쿼시라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다가 이제 풀어줄 예정인데 꼭 밖에서 봤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밥을 주는 활동을 하면서 생명 존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어두웠던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애견공원이나 아니면 오프리시 구역이라는 것을 많이 충원해서 같이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티아, 프리티, 야오. 심각하군요. 엔진 오일이 하나도 찍히질 않아요. 저는 자동차 정비 명장을 취득한 박준봉입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 동생 내 차 좀 봐줘. 차가 어디가 이상 있어요? 아, 차가 갑자기 체크 엔진 불이 들어오면서 돌돌 떨리는데 엔진이. 지금 원인은 이쪽에 텐션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 텐션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엔진 소리가 확실히 틀리네. 그죠? 엔진 네. 소리가 달라졌네. 네, 그러네. 체크 엔진 소등 됐죠? 네. 그 다음에 핸들 떨림이라든가 그런 거 있나 보세요. 아, 지금 가속 상태도 좋고, 예. 아주 정상적이네. 예, 안전하게 잘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 떨림, 핸들 떨림 이런 것도 다 잡혔고, 정상으로 됐습니다. 역시 명장이랑 다르네요. 자동차 정비는 제가 24살 때 정비에 처음 실습생으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자동차 정비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실습생 시절입니다. 추운 겨울에 차 바닥에 정비를 하려고 들어간다면 박스를 깔고 들어가서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추워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감독님, 뭐 촬영을 하려면 전국에 다 운행을 하시죠, 자동차. 자동차도 힘들어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제 차가 상태가 네.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
그 다른 데서 폐차해야 된다고 해서. 아, 그 정도예요? 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상태가. 심각하군요. 엔진 오일이 하나도 찍히질 않아요. 이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가 좀 가혹하게 운행을 한다면 엔진이 붙어버릴 수 있죠. 소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환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싶은데. 점검 안 받았으면 가는 길에 큰일 날 뻔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의사 선생님은 아픈 환자를 진료를 해서 완치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자동차를 아무 고장 없이 안전하게 잘 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명장으로 해서 1호로 선정이 됐는데 또 저에게는 어깨가 무겁고 또 후배들에게 명장으로 해서 명장에 걸맞게 그 활동도 하고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주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어떤 타입으로 바뀌었죠? 이게? 재질이 알루미늄. 그렇죠. 알루미늄. 이 학생들이 6월 말경에 NCS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현재 크랭킹은 가능한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은 내가 10분 줄 테니까 10분 이내에 회로도를 활용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합니다. 지금 실내 정성 버스에 있는 시동 릴레이 하나가 없거든. 10A짜리 퓨즈 하나만 갖다 줄게. 나는 당장에 문제 하나는 해결을 했으니까. 시동 걸렸지. 시동 걸려. 아, 기분이 좋죠. 이렇게 또. 제가 또 수업한 거를 잘 응용을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보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배워도 조금 간단한 부분만 배웠는데 명장님은 다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잘 알려주시니까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명장이 되어가는 꿈 그런 목표까지도 함께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문 좀 할게요. 여기 그 양념육발 2인분인데 좀 순한 맛으로 좀 주시죠. 맛있게 좀 구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잖은 자리에서는 먹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뼈와 통째로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장갑을 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추에다가 마늘도 넣고 여기 이제 양념족발이라는 곳을 찾은 지가 30년 이상 됩니다. 힘들고 일에 지쳤을 때 매콤하고 쫀득한 콜라겐이 풍부한 양념족발을 먹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확 날려지는 것 같아서 좀 영양 보충이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한 번씩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싼 것이 더 먹음직스럽지. 아이고 너무 양이 많네요. 매워서 어떻게 드실 거예요? 고추도 많이 넣고. 독종이야, 독종.
노력하는 독종. 정말 이 명장 타이틀까지 일개 정비사에서 시작해서 권투부터 지금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박명장이지.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기부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불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